지금 전 소장입니다. 드론 처리에 실패한 불륜자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원과 울산 화학재난 합동 방재센터. 원점에서 구조된 인원이 제동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현장 통제하겠습니다. 경찰서장입니다. 드론. 위험 지역 내 오염 물질 재측정 결과.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닌 실전 FTX와 같은 훈련으로 예행 연습이나 일처리 리허설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실전에 같은 훈련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훈련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보다 더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소중한 그 기회가 되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테랑 기간.